평화로 가는 길 11번째 순서인 또 하나의 분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1일 양구군 해안면 농협사거리에 붙은 현수막 중 세 번째는 동남아시아 국가인 라오스, 버마, 캄보디아의 언어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 현수막을 보면 이 지역에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많은 동남아시아 주민들에게 쓰레기 투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면사무소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접경 지역이 아닌 일반 농촌에서 보기 흔한 이주민 노동자들과 무언가 다른 현상이 이 현수막에 내재해 있는 듯합니다. 펀치볼 마을이라고 불리는 해안면은 고랭지 농사인 시래기 재배로 유명합니다. 고랭지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된 듯합니다. 이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고달프게 살고 있지 않을까. 해안면은 분단으로 생겨난 DMZ 접경 지역인데 이 분단 지역 안에 동남아시아 이주민과 현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면 남북 분단이 이주민과의 분단을 낳는 이중 구조를 드러냅니다. 해안면 이외의 DMZ 접경 지역에도 해안면과 같은 이주민 분단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 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